嗨，大家好，我是来自中国的佳佳。我来韩国有6-7年了，现在是在韩国留学。而且呢，五阿的代表院长金院长呢，是胸部手术的专家，所以我非常信赖金院长，所以来了五阿的医院。因为胸部比较小，所以呢，我一直都有一个想做隆胸手术的一个想法。然后今年呢，终于下定决心了，正好碰见了好的医院、好的医生，所以就选择了做胸部手术。전지아님 수술은 풀 HD 내시경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가슴 근육 아래쪽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의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환자분이 좀 풍만한 가슴을 원하셨기 때문에 환자분 흉곽 사이즈에 가장 잘 알맞는 355cc 풀 타입의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가슴 근육 아래쪽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 진행해 드릴 텐데요. 풀 HD 내시경의 장점은 그 수술 공간을 만들 때 가슴 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입원을 안 하셔도 될 만큼 회복을 좀 빠르게 그리고 피주머니도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복도 좀 빠르고 겨드랑이 절개임에도 불구하고 팔 쓰는 것도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환자를 저희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우아 성형외과 피부과가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那我们消肿之后再见吧，拜拜。